칼도 집구석 어지럽고 이 만들어낸 이거도 집구석이 어지럽고 죽겠고 진짜 집 빼꼼한 데가 없잖아. 진짜로 우리 집이 진짜 집이 아니던데. 쓰레기통이 쓰레기통. 이 유튜브 집에는 고퀄리티 쓰레기가 너무 많아. 한 가정집에서 너무 심한 악취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해보니 마치 쓰레기장을 방불케 했다고 합니다. 바람을 이렇게 불어줄 모터를 달면은 호수가 스프라이트랑 콜라 연결돼 있고 자판기가 완성이 됐어요. 어머니, 와인부터 한잔 하실래요? 맥주부터 한잔 하실래요? 와인 한잔 먼저. 알겠습니다. 와인 한잔 드리겠습니다. 네. 손님 기다리세요. 이야, 멋있다. 와인이 나왔습니다. 손님한테 왔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어야지요. 여기. 저는 맥주 한잔 주세요. 우와. 이야, 대박이다, 대박. 맥주 나왔습니다. 맥주 나왔습니까? 맥주 나왔습니다. 자, 손님 나갑니다. 와, 대박 신기하다. 한 뭐야. 얘 나온 데 시간이 많이 걸리네. 와, 나온다. 나온다, 나온다, 나온다. 나온다, 나온다, 나온다. 우와, 이제 꺼야 될 것 같은데? 거품 때문에? 이야, 진짜 신기하다. 어, 좋은데, 이 자판기. 좋은데, 좋은데, 좋은데. 공대생 잘 만들었는데, 잘 만들었는데. 그래 말이야. 이야, 고생했어. 진짜 빠지는 공대는 진짜. 신기하네. 아이, 보일래, 아깝네. 그것도 보일래, 아깝네. 그거 한번 생각해봐야 되겠다. 이거, 오대 술집에 갖다 주면 팔아야 되겠다. 와인. 하이트. 어, 광고도 안 된다. 화이로와. 어, 히테. 히테, 아, 히테, 히테. 히테. 좋네, 이거. 공대생, 그래도 집구석 어지러워서 갖다 버리자. 버릴게.